내 평생을 사는 동안에 교육비 후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건 정치로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. 일이 귀합니다. 그런데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강사료가 많고요. 대구에 가게 되면 강사료가 절반도 잘안 됩니다. 또 삼성그룹에 가면 배차해주니까 고생 안 하는데요. 이건 하루를 또 보내야 합니다.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. 그래서 내가 내 처자에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표정을 보고서 그러면 내가 삼성그룹에 전환을 해서 양해가 되면 내가 대구 가겠다고 전환도 사정했습니다. 그 이사부장이 내다 얘기 듣더니 선생님 과거에도 많이 도와주셨고요.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 대구를 가보세요. 우리 문제 우리가 처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대구에 갔습니다. 하루 종일 고생하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.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다. 지금까지는 왜 이랬는가? 돈 때문에 이랬습니다. 가능하니까 돈 때문에 이랬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돈보다도 무슨 일이 더 보람있고 소중한 일이냐? 이제 가치를 따라서 살지. 돈의 노예는 이상되지 말아라.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. 그다음부터는 수입이 어느 쪽이 많냐 하는 생각은 안 하고요.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걸 찾아서 사니까요. 생활 변화가 왔습니다.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는데요. 돈 때문에 일한 것은요.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. 돈의 목적에서 하는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나는데 보람에는 일을 찾으니까요. 일이 일을 만들어줍니다. 또 다른 생기고 또 다른 생기고 그러니까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수입은 자연히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수입 때문에 일할 때보다는 일 때문에 일하니까 수입이 많아진 셈입니다. 그 생활이 이제 안정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는 돈 때문에 일할 때는 할수 없으니까 좀 피곤하고요. 힘들고요. 일이 이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일을 위해서 일한다니까요. 일에서 행복이 옵니다.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니까요. 행복을 느끼면서 수익도 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제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70이 넘고 80쯤 되게 되니까요.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. 목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. 그런데 그때까지는 내가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이면 줄 알았습니다. 모든 사람이 자기 목적에서 일하니까 일의 목적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는 않은데요. 사회를 이렇게 넓게 공론하니까 그건 아니고요.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습니다. 여러분 하시는 지금 다 닳지만요. 일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.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그거 제외하면 일의 목적이 없습니다. 정치가는 정치를 함으로써 좋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. 기업가는 그 기업을 성공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회 경제를 올려주는 겁니다. 교육자는 제자들을 키워서 좋은 인재들을 키워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니까 다 다른 줄 아는데 일의 목적은 똑같습니다.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일의 목적입니다.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정치라니까요. 정권이 목적이 돼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.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니까요. 내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건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 줄 모르는 의사는 수입이 너무 깠지만 그 의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. 그렇게 하니까 내 생활에 또 변화가 왔습니다. 어떤 때는 옛날은 수입 때문에 이랬는데 내가 돈좀 쓰더라도, 내가 비용을 좀 내더라도, 그건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.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요. 그러니까
여유만 있으면 내가 비용을 내면서도 가서 이동하는데요.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죠. 그렇습니다. 제가 재작년에는 좀 이렇게 우리 교수들로서는 받기 어려운 상을 좀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. 두 곳에서는 상금도 좀 많이 받습니다. 그 상금을 내가 벌려고 하면 4, 5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인데 공짜로 생긴 겁니다. 은행에 넣어두고 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요. 이건 내가 번 돈이면 내가 써도 괜찮습니다. 내 아들 딸 줘도 괜찮은데요. 이건 사회가 나한테 맡길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질 수도 없으니까요.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. 방법도 다른 생각하기 어렵고요. 또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좀 찾았어요. 나는 무슨 방법으로 그 사회에 환갈지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된 그 교수 중에서도 은퇴하고 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 대신 좀 수고해 달라고 말이죠. 뵙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홀가 보네요. 예, 또 나는 또 내 일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니까 됩니다. 그거의 이게 목적입니다.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가입니다.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. 사회경제도 그렇습니다. 정지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. 현대그룹이죠. 한번 차 타고 같이 가다가 그거를 나보고 그래요. 김생 나는 뭐 이런 걸 생각해 본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나라 쭉 다녀보니까요. 대체로 불교국가가 다 가난해요. 다 가난하고. 유교국가가 좀 더 잘 살고, 그리고